골키퍼. 뭐예요 이런수. 네. 아니 왜 들어와. 저기 왜 한 분 더 들어가 계시죠? 은근슬쩍 한 명이 더 뛰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 명을 더 뛰려고 그래요. 아, 지금 또 만만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글쎄 계속 돼요? 키퍼 장갑. 벗어 벗어. 글쎄 계속 되지. 어 계속 돼. 근데 여기 최근님 어디 계시죠? 교체는 네. 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바지를 갈아입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바지가 안 맞아서. 네. 아 네네. 아, 사이즈가 안 맞으면 또 안 되니까. 네. 예. 그리고 또 골키퍼는 긴 바지를 제대로 입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최근님이 그 아까 이제 몸 풀 때 많이 젖었어요. 네, 지금 약간 젖은 느낌이 납니다. 네. 아 개건의 소년 오셨나요? 네. 예, 좋습니다. 아니 그 마이크가 저쪽에 있어서 이걸 쓰시고. 화이팅! 혹시 아 그 마이크가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아 더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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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그 제가 이제 제 헤드셋을 잠깐 넘겨놓고 그 이제 그 첫 번째 경기 또 감 감독이 패배했으니까 페인을 좀 물어봐야죠. 네네네.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주 이전의 소리는 환경이 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아, 네. 일단 그, 페인은 그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네. 해주세요. 해주세요. 마이크 올 겁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나중에 얘기하죠, 그러면. 예, 또 경기를 해 주시면 되니까. 네. 근데 지금 너무 시작하자마자 자, 지금 마이크 선이 오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네. 근데 야, 이게 이 무엔터가 전 멤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막아, 뻥차, 뻥차. 그리고 무엔터 최근 골키퍼 되게 잘하고요. 아, 잘 그리고 봉준 공 잘 차요. 네. 봤어요. 이노 공 잘 차고요. 네. 이제 만만하고 이제 오메키면 어느 정도는 해주냐 이건데.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그 만만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근데 저쪽 철구. 어 되게 적극적입니다 철구. 그리고 네. 비주얼만 봤을 때는 사실 남순이도 공을 굉장히 잘 차는 비주얼이거든요. 어. 오! 와 이거 봐요 이런 플레이가 나온다니까. 네. 이런 플레이가 나와요. 네, 자 이제 마이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수비가 아예 안 된다. 자 얘기 한번 해주세요. 아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아 좋습니다. 막아야 돼. 자 이제 개건 해설위원 감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비글즈 같은 경우 새벽에 연습도 했거든요. 아 어제 방송 봤어요. 새벽에 연습한다고. 예. 형이 나가. 방금 김성태가 남순한테 줬는데 남순이 못했다기보다 김성태 패스 좀 길었습니다. 네. 아 이소룡. 이소룡 조금 키 약간 예, 긴 느낌. 방금 발레했죠? 아 네. 중간중간에 그 1차전 경기 보니까 그렇죠. 엄청 열심히 하던데. 어 철거. 왼쪽 붙어줘. 오메키 준비. 오! 오! 남수아 달려. 지금 제가 봤을 때 오! 다시 철거. 어 지금 앞쪽에서 어 만만의 수비. 어 철거. 김성태. 철거. 어 김성태. 네. 소령이 오른쪽 틀어줘. 어 소령.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철구가 볼을 잡고 뭐 여러 가지 기술 쓰는 건 좋습니다만은 금방 지쳐요 저렇게 하다 보면. 맞아, 저건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런 개인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그렇죠.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예, 철구 미러드를 패스. 앞쪽에 남순이 잡지 못합니다. 남순 사실 요가만 잘하지 축구는 못합니다. 아, 예예예. 예, 예. 이 비주얼상으로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비주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봉준이 패스하는 거 보면 인사이드에 쫙쫙 잘 맞추고 있거든요. 공을 맞출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오메킴은 거의 안 뛰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오메킴처럼 네. 제자리에서 지금 꿈틀꿈틀 약간. 네, 바로 지금 쳐다봤습니다. 네. 자 뒤에 오메킴. 저 본인이 지금 효과음을 본인이 직접 내 와우 하면서 한 거죠? 예. 이제 무엔터가 근데 유리할 수 있는 게 아, 예. 호트 형님이 그렇게 골키퍼를 잘 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슈팅을 아. 좀 막 때려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백패스. 오 좋아요. 네, 사실 안 해요. 골키퍼 막 차는 느낌은 확실해요. 왼쪽 아무도 없다. 좋아요. 김성태 패스 주고 받고 갑니까? 아 이제 최근님은 골키퍼를 잘 봅니다. 네. 봉준 잡아놨죠. 됐다니까요. 아 이번에 밟혔어요. 지금 좀 이게 보시니까 우승팀 어디 보시나요? 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영크루가 우승할 거예요. 아 영크루 좀 센가요? 붙어줘. 오케이. 오 잘하는데요. 나름의 순발력 있어요. 네.
자 오늘은 축구하는 코트인데 잘합니다. 아, 예. 축구하는 코트. 제가 봤을 때 남순을 빼고 그 창현 형님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창현 님의 네, 창현 형님이 체력이 좋으니까. 아하. 중간에 또 교체 카드. 오! 오! 아, 저거 보세요. 네, 저거 네, 보세요. 네, 잠깐만요. 네, 네. 저 이거 왜? 잠깐만. 이거 네. 네, 저거 보세요. 네, 이게 교체가 중간에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사실 깨박이나 남순이나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아, 같은 느낌이다. 네. 예. 아까 이제 깨박님은 이제 신체나의 80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만만! 오! 와! 코트 형님 너무 잘하는데? 코트... 이거는 잘 때리고 잘 막았습니다. 코트 든든해요 지금. 중앙까지. 네. 물샐 틈 없는 골키퍼. 그런데 이거 제껴내고 슈팅도 좋았습니다. 코트! 오! 야 이거 천연잔디 태클인데? 네. 어유. 괜찮나요? 이거 괜찮나요? 안 다치게 안 다치게. 이거 두 분 다 다칩니다 잘못하면. 네, 조심해야 돼요. 봉준 앞쪽으로 나왔고요. 남순 걷어냈고 오메킴. 자 이런 거 압박이 좀 좋습니다. 이런 거 압박이 좋아 돼요. 아 좋아요. 오 역시 철구의 압박. 아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철구 공격수 김성태 공미 그리고 좀 수비형 미드필 중앙 미드필도 없거든요. 여기서 창현 형님이 들어가줘야 돼. 아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줘야 된다. 네. 이소룡 선수 수비 좋고. 수비 좋고. 근데 지금 중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엔트가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원이 없는 건 이제 남순님의 문제다라고요. 그쵸, 아 그쵸. 그걸 보시는 네.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수미가 있어줘야 됩니다. 이제 전반전 이렇게 또 팽팽하게 가다가 후반전에 체력이 빠졌을 때 또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자. 오! 철거! 뭐야 오른쪽 상태 있어. 오 좋은 패스. 남순! 아! 잡아내지 못합니다. 뭔가 만들려고는 하고 있어요 비글스가. 자 파울 아니고요. 아 이거 일단 파울을 불었나요? 아 불었어요. 네. 남순. 오른쪽으로. 봉준 커팅. 뒤쪽에 오메킴. 좋은 패스 김인호. 봉준 잡지 못합니다. 봉준도 지금 호흡이 안 터졌어요 지금. 이게 한번 터져줘야 될 네. 느낌인데 무리가 없는데. 자 지금 오메킴은 벌써 지금 거의 한 마라톤 지금 많이 지친 것 같은데. 한 번 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오메킴님 많이 지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조기 축구 회장님들이 막걸리 먹고 저기.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중계석을 향해서 손을 드는 모습이 진짜 부장님 느낌이었습니다. 예. 아 남순 빠져요. 창현 들어옵니다. 자 남순 빠지고 창현님 들어갑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그 리버풀식 축구 있잖아요. 압박을 해서 아 프레스를 걸어서 해서 그 창현 형님이 압박을 해줘도 돼요. 아하. 네, 체력이 굉장히 좋아서 예. 최근 오메킴 자꾸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오른쪽 줘. 자 일단 이 창현님이 뒤쪽으로 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수비를 좀 안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봉준아 교체 타임이 반 철구! 오! 재킹까지! 오! 야 철구의 드리블도 좋았는데 아 최근이 각주 피고 나오는 게 보세요. 과감하다니까요. 예. 네. 아무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수많은 이런 또 풋살 대회를 좀 나갔었죠. 그렇죠. 어 뭐예요? 아! 이렇게 어설프게 자책골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소룡 약간 또 발레가 너무 심해. 그러니까 이소룡이 느낌으로 아까부터 이제 학다리 느낌이 계속 나옵니다. 방금도 예. 이제 자칫함 자책골 되거든요. 뚫고 나가시면 안 돼요.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바람, 바람. 만만. 괜찮아, 괜찮아. 좋아. 지금은 네, 원하는 플레이가 안 나왔습니다. 자, 벌써 전반전이 2분 남았습니다. 2분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글쎄요, 비글즈는 방금 이제 철구 선수의 슈팅 한 번 있었고 예. 무엔토도 이렇다 할 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무엔토의 슈팅이 기억나는 건 이제 만만의 슈팅, 코트의 선방. 그 정도가 하나 철구. 근데 일단 발놀림은 현란한데 앞으로 많이 나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쵸 괜찮아요. 안 돼요. 자 김인호가 들어갔습니다. 넘어졌어요. 빠르게. 오! 아, 아닙니다. 아 코트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지금 표정이 네 이거 많이 힘들어 보여요. 오버샷!
아시아 슛! 아, 슛! 야, 비그지 걸레 수비. 괜찮아. 오, 잡았어요. 김석태. 오, 김석태. 뺏었어요. 무엔터 패스. 쳐요. 만만! 아! 너무 개발입니다. 나이스 만만! 좋아! 오, 최근에 파이팅. 어, 근데 무엔터가 잘 만들긴 한데 네. 비그지가 어쨌든 박스 근처에서 끝까지 막아내고는 있습니다. 수비도 잘해줘요. 네. 어, 생각보다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누가 제일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메킴? 네. 지금 앞으로 좀 나갔거든요. 오케이. 소령 수비. 지금 자연스럽게 묻어가고 있어요. 아 예. 아 그리고 지금 남수님 나와서 스트레칭 받고 있습니다. 빨리. 어, 자, 이건 가운데 뭐, 가감하게 해도 돼요. 아, 아 지금 근데 아직 살아 있어요. 김성태. 어, 3대 2. 3대 2. 어, 좋아. 때려 때려 돼. 김성태! 하셨다! 김이나. 수비 합니다. 이번에 패스 플레이 되게 좋았어요. 오메 김수비. 자, 지금 보니까 좀 당황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비글즈는 잡으면 패스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때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계속 때려야 된다. 네. 슈팅 이후에 세이브는 나오는데 그 이후 플레이가 좀 이제 에, 약간 어수선한 느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 10분 하는 사이에 선수들이 많이 지치고 있고 자 일단 이 저희가 1경기 때는 염크루가 3대 2로 이 승리를 했고 2경기 때는 무엔터 비글즈 대결에서 지금 0대 0입니다. 염크루의 우승을 약간 점친 감스트였고. 지금 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 패배한 감크루의 또 팬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아니, 여러분들 3, 4위전 어떠신가요? 지금 어... 그런 얘기가 좀 나와서 예. 3, 4위전 예,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은 또 이게 저희가 예. 얘기를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잖아요. 크로운들도 좀 너무 아쉬워하는 것도 아쉽죠. 있어서 혹시나 이제 괜찮으시면 예, 이것도 왜냐하면 결승전 앞두고 좀 결승을 올라간 팀들 쉬어야 돼요 지금 네, 보니까 쉬기도 하고 네. 또 한 번 하고 지면 네. 아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후반 없이 7분만 그것도 괜찮죠. 네. 그렇죠. 네. 전후반 7분. 딱 7분 어, 딱 7분 네. 그러면 이 지금 1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한 감크루 팬분들도 그 경기 또 기다리시면 되고 그쵸 그쵸 또 이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겠지만 3, 4위전 정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 번씩 다 붙어보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저 그래서 시청자분들 또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감스트님이랑 2경기에서 패배한 또 크루의 수장분이랑 얘기해서 이거 가능만 하다 그러면 진행하면 되거든요. 올당 괜찮다고 하고 아 지금 괜찮은가요? 네. 네네네 오,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빠지고 호트 형님 인터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아 예예 예. 그럼 이제 개건의 소리원 감스트님 잠깐 또 또 이제 형님 코트님이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예. 아 이제 코트님 오십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예. 자 지금 중계석 쪽으로 골키퍼로 맹활약한 코트님이 와주고 계십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전반전 본인의 어떤 평가 좀 어떠셨나요? 아 굉장히 지금 수비 쪽에서 지금 나가질 않고 있어서 아. 뒤에서 볼 때 살짝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한 그릇은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도 좋은 세이브 한번 나왔어요. 아 대회야인가요? 대회야. 아, 대회야. 예. 저 대회야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제 그 비글스 공격 찬스도 있고 한데 네네. 후반전 어떻게 보세요? 후반에서 저희가 진짜 사활을 다해서 1대 0으로 이기자는 우린 그런 지금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한골. 예. 전반에 살짝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네, 네, 네. 후반에 제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어. 네. 근데 막 슈팅 때리거나 그랬을 때 골키퍼 이런 거 많이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요? 네 저는 학창시절 때 공으로 할 때 활약을 했었죠. 아 공으로? 예, 항상 웅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 아 이번에 또 키퍼를 처음으로 해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예. 무섭진 않나요? 막 아 저는 공은 무섭지 않아요. 주먹은 무서워도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주먹은 무서워죠? 공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아까 그 만만님의 슈팅 막은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각 팀들의 골키퍼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상한 실수를 하면서 실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감크로 준비됐나요? 그러면 그 3, 4회전 하는 걸로 하는 건데 예, 저희 그, 준비됐습니다. 뭐죠? 아, 이것도 가능하신지? 아, 가능한지? 아, 이게 또 아. 이,
그 저희 촬영이랑 요거는 또 앞에 팀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게임 내용을 좀 아쉽지 않아요? 잘했는데. 많이 아쉽죠. 저 박사장 대신 제가 들어가서 무조건 이겼습니다. 아. 네, 진짜로. 근데 마지막 박사장 슈팅은 괜찮긴 했는데. 막히긴 했지만. 넣었어야 됐죠. 아, 넣었어요. 네. 핑계고. 그 사실 그 상대편의 빅가오가 약간 박스 투 박스 같은 역할을 엄청 뛰시더라고. 네.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제가 했으면 제가 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 팀이 이기지 않았을까. 민규도 잘해줬고 기훈이가 네. 은근히 잘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막 벨붕벨붕 얘기 나오는데 벨붕 그런 거 없습니다. 진 팀은 진 거예요. 되게 네. 치열한 경기였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마지막 황경의 수비 어떻게 네. 보시나요? 그 감스 떼라고 있어요. 감스 떼면 3달인데 네네네. 아, 3달인가요? 네. 제가 막 일주일 전 떼라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좋습니다. 네네. 자, 3, 4위전이 가능한지는 저희 또 카메라 촬영팀과의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날 때까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풀살 대회이긴 하지만 이렇게 감스하고 이렇게 중계하니까 좋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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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거기 그 핵인사커 아직 얘기 없나요? 아, 네, 저도 없어요. 저도 나갔잖아요. 진짜요? 종인이야 저도 나왔어요. 아 지금은 한 사람이에요? 네. 네, 아예 다른 코너로 해서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세 명이 만들까요, 뭐? 네? 그렇죠, 괜찮죠. 네. 네. 축구 얘기하는 거 진지하게. 그니까요. 네, 좋습니다. 원래 충망남 하시니까. 너무 좋죠,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또 스포츠 대상 부분 유력하게 진짜로 후보 올르셨더라고 두 분이. 아. 뭐 네, 열심히 해야죠 그냥. 네. 아니 항상 보면은 진짜 저 아 저희는 감스 때문에 못 봤죠 이랬는데 제가 좀 딴 데로 가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아? 자 지금 두 팀 다 선수 교체가 좀 있죠. 그렇죠. 지금 용병인데 비글 용병. 네. 저 남순 매니저가 나왔어요 지금. 아, 남 체격이 엄청 다부지신데. 오. 근데 말이 떨어지게 하고서 이렇게 바로 넘어졌습니다. 앞으로. 축구를 좀 잘할 것 같은데. 체격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꽤 잘해 보이세요. 아, 되게 열심히 한다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이제 다칠까봐 걱정돼.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무엔터도 지금 교체가 됐어요. 무엔터는 지금. 예, 김학수 씨가 김인호님이 빠지고 네. 학수님이 나오셨네요. 오, 좋아요. 근데 저분이 좀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느낌상 네. 지금 드리블에 나오는 게 굉장히 결이 부드러웠습니다. 그 용병을 이렇게 매니저로 써도 되는 건가요? 매니저를 용병으로 쓴 거 아닌가요? 아, 용병을 매니저로 쓴 게 아니라요. 저기요. 상관없죠. 예, 예. 네. 매니저를 용병으로 쓴 거지 용병을 매니저로 쓴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바디 페인트. 자, 제가 봤을 때는 비글즈는 괜찮은데. 네. 중거리를 한번 때려봐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아까도 슈팅한 다음에 그 이후 장면에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만만의 수비. 그래, 무인터는 좀 하는 대로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자, 저희가 3, 4위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말씀을 정해지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학수님이 몸이 가볍네요. 뛰어나오는 게. 되게 이렇게 경쾌하게 뛰어나왔습니다. 축구를 원래 좀 잘한다고 저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아하, 들었는데 예. 뭐 김학수 들어오면 벨붕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좀 잘한다. 한번 지켜보죠 한번. 좋습니다. 예. 철구. 아 근데 은근히 성태하고 이 철구하고 패스웍이 나쁘지 않아요. 아하. 보니까 전방 쪽에서 공격수와 공미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감스트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이거는 한번 다 들어가봐도 돼요. 뒤쪽 빠집니다. 지금 그래도 잠시 공격이 앞쪽으로 쏠려 있을 때 우리 골키퍼 코트님이 좀 쉬고 있고요. 공격 비었어요. 오픈. 오! 지금 최병지. 지금 최군이 김병지 골키퍼처럼 나왔습니다. 오! 야! 그리고 최군님은 골키퍼 지금 날아다니는 거는 거의 국대키퍼급인데요. 아니 그리고 보니까 코트 형님이 잘해요. 네. 그러니까 네. 잘 나가요. 카시아스급입니다 진짜. 철구가 또 보면 항상 저렇게 한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경기할 때마다. 역습입니다. 역습입니다. 해야 돼요.
옆에 있죠. 아. 자, 아까 이제 코트님이 얘기를 했지만 되해야다 이야기를 또 해 줬습니다. 자, 혹시 경기가 승부가 안 나고 무승부로 끝날 경우에는 승부차기로 가는데 세 명만 키커로 나와서 하겠습니다. 연장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요. 자, 남순님 매니저 김학수. 중간 차단 봉주. 오! 나와! 창의를 수비. 자, 몸싸움. 자, 이거 막아 줘야 돼요. 봉주! 아! 터치가 약간 깁니다. 아, 근데 창현님이 체력이 좋아요. 지금 봉주를 알았어요. 좋아요. 약간 알았습니다. 예. 어이씨. 지금 나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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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짝 찐이었습니다. 그쵸, 그쵸. 아, 약간 찐인데 나 웬민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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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거 맞거든요. 네. 네. 봉주! 감사합니다. 이게 또 뛰다 보면 이 찐으로 화가 올라올 때가 그쵸, 있어요. 아니, 예. 아무래도, 예. 근데 이게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승부욕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저런 게 있어야 재밌어요. 어? 철구 가나요? 슛! 이거 좋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슈팅을 때려야 어찌됐든 세컨볼에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 그 사이에 해설 능력이 좀 더 향상되셨습니다. 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어, 봉주! 아! 코트 되었습니다. 어, 너무 잘합니다. 예, 예. 잘 막는데요. 지금 진짜 공을 안 무서워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먹은 무서워도 공은 무섭지 않다. 네. 자, 지금 김성태가 교체를 요청했고요. 남순 교체 투입 준비 중. 뒤에서 최고령자의 득점. 아, 이거는 자, 이렇게 되면서 1-0. 이거는 교체를 좀 하려고 하다가 그 상대의 어떤 그 공격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교체가 들어가는 와중에 약간 지금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 그때 만만님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뭐 지금 괜찮은 게 5분 남았고 그렇죠? 피글즈가 계속 이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감한 공격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감스트는 지속적으로 좀 슈팅을 많이 시도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김성태. 김성태가 이제 교체를 약간 요구를 했었거든요. 체력적으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빌드업이 되진 않기 때문에. 예예예.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슈팅을 좀 많이 시도해야 된다. 그렇죠. 아, 오메킴 안경 떨어졌습니다. 최근. 와우. 한 마리 길게. 어,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어떤 수확은 코트의 골키퍼. 어, 굉장히 준수한 활약입니다. 한 골 실점하긴 했지만. 좋은 선방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번에 철구가 약간 내려왔습니다. 철구 밀고 가죠. 어. 철구 드리블 돌파 시도 막힙니다. 바로. 철구가 그래도 공격이 어떤 천병이에요. 자, 때려. 어, 가운데 남준 매니저. 오! 최근의 세이브. 최근이 골키퍼를 잘해요. 이쪽이 돼야라면 저쪽은 또 아, 우리 예전에 별명이 돼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훌리오 세자르. 그쵸 그쵸. 굉장히 멋진 골키퍼 세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밀란. 예. 그리고 사이. 어, 사이. 와! 만만의 슈팅이 다시 한번 코트에게 막힙니다. 아, 코트 잘 막아요. 네. 막아요. 네. 근데 뒤에서 키퍼가 저렇게 해주면 앞에서 결과적으로 좀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골을 내줘야죠. 골이 나와야 됩니다. 자, 성태하러 불렀습니다. 역습. 철거. 철거 옆으로 쳐놓고. 아! 다시 역습이에요. 봉준. 봉준. 패스 좋아요. 코트. 만만. 아! 아! 아직 있어. 아, 이번엔 만만님이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어시스트를 시도를 했는데 철구의 공격! 옆쪽으로 나갑니다. 네. 철구가 좀 슈팅을 많이 때리긴 하는데 물론 좋아요. 시도 자체는 좋은데 확률적으로 좀 각도가 없는 곳에서 좀 슈팅을 때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슈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봉주! 최근 다 나왔어요. 네. 봉준의 득점 1대1 독점입니다. 2대0이죠. 아, 2대0이죠. 2대0이죠. 네, 2대0입니다. 네. 2대0. 자, 이런 비글즈가 지금 두 골차로 지금 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헷갈렸네요. 자, 봉준의 득점 무엔터 2대0이고요. 아, 뒤쪽에서 코트의 선방이 이어지긴 하지만 아, 수비를 할 때 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상대에게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뒤쪽에 수비가 없었잖아요. 예. 야, 이러면 이제 비글즈가 공격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닌데 좀 아쉽죠. 그렇죠.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2분인데. 어. 자, 계속 돌려.
가운데 지금 조심. 네. 코티가 발로 살짝 공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수비를 할 때 네. 아예 좀 뒤에 좀 있어야 되는데 아하. 지금 따라만 다니고 네.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으로 올렸다가 거의 맨투맨 마크하다 지금 벗겨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메킴 자 스코어는 2대0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1분 30초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1분! 어우 광골마 자 근데 이게 또 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금방도 들어가거든요. 그쵸 아직 모릅니다 솔직하게. 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요 패스 결국엔 이제 우메킴이 수비를 냈는데 잘라내죠. 자, 아 이거 아무도 없어. 하이에트가 있습니다. 봉준 철저하네. 골을 넣을 줄 압니다. 봉준의 멀티골 3대0입니다 아 무엔터가 세요. 무엔터가 잘하네요. 네. 네. 쉽지 않은 팀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끝나진 않았지만 결승전이 더 기대가 좀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이러면 이제 세 골씩을 득점을 한 염크루와 무엔터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야 패스 좋았고. 그리고 깔끔하게 니어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한 번만. 자 마지막에 걷어내는 과정. 아까 초반 좀 오메킴이 못한다 했었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네. 뛰는데요. 네. 엄청 열심히 뛰어요. 아니, 오부장 씨가 열심히 네.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친 듯 저 상태로 계속 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술도 약간 취한 것 같은데 끝까지 그런. 스타일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반 1분에도 저런데 지금까지 저 상태예요. 저기 저기. 아! 아 이거 득점 기회였는데. 방금 존나 아깝다고. 아, 존나 아깝다. 네. 예 이게 이거 진짜 찐으로 아까운 거거든요. 예. 마크 줘 마크. 올라와. 김봉준. 김봉준인데. 아 이번에 남순이 헤딩으로 끊었고요. 아 경기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스코어는 3대0. 무엔터가 비글즈를 세 골 차로 잡아내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야 이거 무엔터가 물론 비글즈도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네. 결국 많은 공격 횟수를 가져가지 못했던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최근을 뚫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마지막에 최종 수비 네. 최종 경기 최근 네. 누가 제일 좋다고 보셨나요? 저는 일단은 골키퍼 최군형님이 잘했고 아 역시 그 다음에 김봉준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멀티골이에요. 마지막 골을 보면은 예예. 세게 차는 차하고 낮게 깔아서 인사이드로 차거든요. 아하. 그런 것만 봐도 골을 좀 넣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만만형님도 은근히 잘했고 무엔터가 골을 넣을 준비가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후반전에 김학순 선수의 투입이 좀 이렇게 무엔터의 공간을 좀 창출하는데 가장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활발한 모습이 김학순 투입 이후에 네. 확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마무리됐고